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핸들의 우측 옆에 있는 와이퍼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컨트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내려갔다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와이퍼가 한 번만 이와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을 아래로 내리고 계속 잡고 있으면 와이퍼는 이와 같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잡고 있는 동안 움직입니다. 컨트롤을 위로 한번 올리면 오토인데요. 이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로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퍼는 이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로우 스피드입니다. 컨트롤을 맨 위의 하이까지 올리면 와이퍼는 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이 스피드입니다. 와이퍼 컨트롤을 맨 처음의 오프 위치에서 하나만 올렸을 때를 오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기판 메뉴에서 오토 와이퍼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레인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진정한 오토가 아닌 간헐적 움직임입니다. 컨트롤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설정에 따라 와이퍼는 간헐적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빠르기 설정에 따라 와이퍼는 간헐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의 우측에서 리어 와이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돌리면 앞유리의 오토 설정과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미니멈과 맥시멈의 설정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집니다. 리어 와이퍼를 ON에다 두면 뒷유리 와이퍼는 이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입니다. 와이퍼 컨트롤의 오른쪽 끝에는 회색으로 된 동그란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누르는 동안 뒷유리 와이퍼에 워셔액이 뿌려지면서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유리창에 이물질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을 운전자 쪽으로 당겼다 놓으면 당기는 동안 앞유리 와이퍼에 워셔액이 뿌려지게 되며 앞유리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앞유리 워셔액이 분사될 때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워셔액 분사기가 자동으로 돌출되면서 헤드램프에 워셔액을 뿌려서 이물질을 닦아줍니다. 그럼 앞유리를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내렸다 놓으면 한 번만 움직이고요. 위로 한번 올리면 오토에서 여러 가지 설정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게 되며 한 번 더 올리면 로우에서 이와 같이 로우 스피드로 움직이게 되고 맨 위에 하이에서는 이와 같이 빠르게 하이 스피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비의 양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기판 메뉴 설정을 보겠습니다. 차량 설정 아래에 와이퍼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와이퍼를 활성화해 두지 않으면 레인 센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와이퍼를 활성화해 두겠습니다. 아래의 동절기 와이퍼 보호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와이퍼가 동작을 끝냈을 때 원래의 위치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멈춰서 와이퍼를 보호해 줍니다. 그럼 계기판 메뉴 설정에서 오토 와이퍼를 활성화해 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메뉴에 자동 와이퍼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이퍼 컨트롤을 오토에 둬야지만 레인 센서가 작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동 와이퍼가 작동 중에도 컨트롤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조정해서 미세의 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을 미니멈에 맞춰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유리의 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와이퍼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컨트롤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설정을 해주는 데 따라 레인 센서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인 센서가 비의 양에 따라 와이퍼의 빠르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지만 운전자가 이와 같이 조금 더 빠르거나 느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맥시멈으로 빠르기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미니멈에서 맥시멈으로 조절할 때에는 조절하는 순간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의 양은 비슷한데 맥시멈으로 설정을 바꿔줌에 따라 와이퍼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와이퍼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레인 센서가 작동 중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같은 비의 양에서도 와이퍼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레인 센서가 작동 중에 비가 멈추게 되면 당연히 와이퍼의 동작도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미니멈과 맥시멈 등의 빠르기 미세 조정은 앞유리 와이퍼를 오토에 두거나
뒷유리 와이퍼를 INT에 뒀을 때만 작동하며 로우나 하이 등의 설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핸들 우측에 있는 와이퍼 컨트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핸들 왼쪽에 있는 조명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